안녕하세요. 오늘이 설날인데, 금년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저희 두 부부가 그냥 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청계 키우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이곳에 귀촌을 했더니 어느 분이 청계를 꼭 길러보라고 하셔서 작년 봄에 병아리 7마리를 사서 제가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닭이 커서 매일 알을 3개 내지 5개씩을 낳고 있습니다. 이큰 닭이 수탉이고요. 나머지 5마리는 암탉입니다. 한 마리는 작년에 여름에 장마가 엄청 길었죠. 장마 동안에 너무 습해서 그런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1년이면은 자라서 이렇게 계란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 청계의 특징은 매일 알을 낳는 게 아니고 걸러가면서 이틀에 하나 정도 낳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란이 비싸죠. 일반 계란은 한 개에 300원 정도 하는데 이 청계라는 하나에 1,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알을 5개를 낳습니다. 아침에 제가 하나 가져왔고 지금 보셨죠? 지금 2개하고 이쪽에 2개, 4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낳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이제 주워서 그릇에 담아봤습니다. 이 계란 중에 색깔이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색깔이 다른 것은 청계란이 아니고 일반 계란인데 병아리를 살때다 청계라고 해서 사왔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아마 일반 닭이 섞여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보시면 이거 청계란인데 파랗죠? 파란색이 난다고 해서 청계라고 합니다. 이 청계가 좋은 것은 오메가3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싸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네요. 요것은 일반 계란입니다.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금 계란이 모였습니다. 우리서 다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계란은 사서 먹지를 않고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청계알을 드시는 방법은 저도 배웠습니다만은 이 알을 깨서 바로 난 것, 그러니까 따뜻할 때 이렇게 깨서 들기름을 한 숟갈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들기름을 지금 넣은 상태인데 들기름을 넣어서 소금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정말 맛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몸에도 좋다고 아주 유명합니다. 굉장히 호응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제 사료는 축협에 가서 사시면 되는데 12,000원 정도 합니다. 한 포에 20kg죠. 그래서 이것을 한포 사면 한달 정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안 되고요. 이 청계를 하루에 5개씩 나면은 이게 5,000원씩 아닙니다. 한 달이면은 무려 한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큰 수입이죠. 시골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꼭 청계를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